평균 지표 온도가 0.85도씨 상승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약 한 1.8도씨가 상승해 기후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440만 톤에서 2017년 400만 톤으로 소폭 감소했고 2020년도 미세먼지 또한 전년 대비 24% 감소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요 배출 부분은 산업사업장과 수송차량 그리고 주거환경으로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전체 배출량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행시는 2021년을 기후위기 대책 추진 원년의 해로 규정하고 지난 2월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추고 시행시 온실가스 미세먼지 주요 배출 부분인 산업, 수송, 건설 생활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산업 분야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시행시는 산업 분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사업장 시설에 90억 원을 투입하고 환경기술 지원, 환경지도점검, 환경감시 활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환경기술보고, 환경경영 확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수송 분야는 232억 원을 투입해 관내 등록된 7,500대의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293대를 신규 보급하여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95개소의 공용 전기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까지 2개소 이상의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친환경 미래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 구현하겠습니다. 건물 생활 분야에 35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보일러 3,000대를 설치 지원하고 126kW 용량의 시흥 햇살 나눔 발전소 4호기를 신규 건립하며 공동주택 50가구를 대상으로 한 300W 용량의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하겠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공기청정기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도시가스 보급 및 냉난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으로 살수차를 집중 투입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생활 분야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K골든포스트와 연계한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등 그린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대기질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 산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의 기후변화 실천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업과 대학이 대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도 진행하였습니다. 기후변화가 국가재난 및 위기사항으로 여겨지고 사회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개선이나 시가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행시는 55만 시행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없는 시흥형 그린시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